게스트 입장하겠습니다. 올해 남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와, 템페스트 입장하시는데 굉장히 뭐 단상이 화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서주시길 바라고요. 네, 정면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약간 모여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모여서, 조금만 더 모여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네, 모든 멤버분들께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왼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이요. 네, 왼쪽. 네, 약간 사선으로 서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뒤로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꽃다발과 또 트로피를 들고 한 번 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모든 멤버분들께서 다 나오실 수 있도록 반보만 뒤쪽에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중앙에 있는 카메라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면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네, 왼쪽 부탁드립니다. 왼쪽 한 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정면에도 한번 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면을 향해서도 하트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오른쪽도 한 번만 봐주시면 하트로 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템페스트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올해 신인 남자 아이돌의 수상에 이어서 올해는 네. 라이징 스타 등으로 네. 선정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말씀 여쭐게요.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It's we.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또 올해 브랜드 대상에서 라이징 스타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상이 우리 아이분들의 투표로 직접 받은 상이라고 해서 더 감회가 새롭고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분들께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이외와 식구분들께도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케이팝을 이끌어가는 남자 아이돌로서 시도해보고 싶은 컨셉이라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혹시 그런 분야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템페스트는 항상 한계를 부시고 더 다양한 장르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좋은 영감을 드리고 싶은 게 목표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템페스트가 좀 더 강하고 강렬한 힙합의 느낌으로 더 좋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강력해진 네, 네. 한 말씀 더 네, 맞아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9월 20일에 이제 또 첫 번째 싱글을 발매해서 또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네,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강력해진 템페스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2023 올해